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FOMC 여파로 우리 시장도 장초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먼저 웹툰 관련주들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DNC 미디어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거뜬히 돌파를 네. 하면서 현재까지 28%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 드려서 이틀 만에 22%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11월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재추천드렸고 지금 한 3, 4일 만에 지금 벌써 28%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관련 종목들, K-콘텐츠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DNC 미디어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구프 펀드에서 이제 카카오 엔터를 8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그게 확정된다고 했을 땐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K-콘텐츠에 매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전방위로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대 주주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인 DNC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한 안정적인 반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2,800원 라인 때도 오늘 강력하게 좀 돌파를 했고 24,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28% 정도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익절 라인 때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3차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23,000원 라인 때 지금 현재 22,650원인데요. 22,500원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시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로 25,3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DNC 미디어 현재까지 28%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전에 소개해주셨던 네. 대원 미디어 역시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대원 미디어 역시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돌파했어요. 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15,4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5,500원도 돌파하면서 방금 전에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지금 모멘텀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방산에서 스페커와 또 빅텍같이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가 이제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대원 미디어 자회사 학산 미디어나 대원 CI에도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20%씩 각각 취득을 하면서 카카오 엔터 관련된 카카오 웹툰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DNC 미디어보다는 아직까지는 탄력도 면에서는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해서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15,400원을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는 16,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만 14,900원 라인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대원 미디어 역시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익절가는 14,9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좀 최근에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원격 진료 뭐 관련 종목들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이미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선행돼야 될 백신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는 mRNA 백신 관련주로 네.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서린바이오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도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후에 오늘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네. 그렇다면 서린바이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서린바이오는 오랜만에 3단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오랜만에 3단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단으로 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백신 관련해서 특히 모더나, 화이자에 공급하고 있는 mRNA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의 거품이 꺼지면서 고점 대비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하락이 나와졌는데 다시 한번 중국에서 리오프닝 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mRNA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3단으로 강력하게 오랜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9개 지역에서 코로나 변이가 출현하고 제로 코로나를 철회한 이후에 재확산 우려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린 바이오의 체크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메신저 리보 핵상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표적인 종목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또 이제 ST팜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mRNA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 또 예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암에도 44%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도 장중에 20% 이상 폭등할 만큼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모더나 화이자에 들어가는 mRNA 합성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서린 바이오고 뉴클레오드라고 또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파미셀이고요. 또 그리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T팜입니다. 이 세 종목이 mRNA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이라는 백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물백신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 또 부작용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BA1, 2, 최근에는 BN1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능이 거의 없다. 그래서 mRNA 백신에 비해서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이제 mRNA 독일에서 개발한 퓨비다이가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금 마카오 쪽으로 계속해서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mRNA 백신에 대한 허용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다음 뉴스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이드를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매 판매 허용을 했는데 30분 만에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허용을 했는데 바로 지금 30분 만에 동이 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를 보여드리면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이후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집단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집단 면역이 되려면은 특히 이제 백신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mRNA 백신,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인들이 검증이 끝마친 상태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 에서도 상당 부분 효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초기에 어떤 확진자가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mRNA 백신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mRNA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는 mRNA 관련 종목들, 파미셀, ST팜,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BN1,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검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mRNA 같은 검증된 백신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중국 당국에서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치매 치료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혈액 마이크로 RNA를 기반으로 해서 혈액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뭐 늦으면은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또 이제 인구 절벽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서린바이오고 그 외에도 중국의 어떤 한알령 해제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회사 서린메디케어가 이제 홈케어 제품들, 피부 미용 의료 기기들을 공급하고 있고 또 자회사 제노나임이 화장품, 천연물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와 리오프닝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서린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린바이오 3단으로 선택하신 네. 만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웬만한 백신 관련 종목들은 가격적인 매력은 뭐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2,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2,500원이나 1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6,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mRNA 백신 관련주인 서린바이오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또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리는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는 키즈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현재 구간 현재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9,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캐리소프트는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가 저희가 또 방송 시작 전에는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방송 중에 굉장히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단으로 가는 이유 들어볼까요? 1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단 가까이 네. 튀고 있네요. 이제 방송국에 걸어온 도중에 좀 시세가 분출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좀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캐리소프트 체크 포인트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캐리TV라고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캐리TV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2만 명을 돌파를 했고 사실 뭐 재작년부터 200만 명은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 구독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육아 콘텐츠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기술 특례로 좀 상장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기 캐릭터가 캐리와 캐리가 이제 가장 핵심 그 캐릭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리와 케빈을 기반으로 이제 IP 지적 재산권으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뭐 콘텐츠, 영화, 키즈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출산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영어 프로그램 헬로 캐리가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모바일 앱을 전 세계에 출시를 했어요. 중국 국영 방송에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뉴스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캐리와 슈퍼콜러가 중국에서 심의 통과가 돼서 현지에서 상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가 캐리 소프트가 핵심 수혜주로 최근에는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위기를 앞두고 이달 중에 종합 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캐리소프트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캐리와 친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흥행하고 네.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현재 구간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갑자기 시세가 분출돼서 아쉬운데 일단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원래 9,050원을 가져왔고 2차 목표가를 9,900원을 가져왔는데 갑작스럽게 시세가 분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차 목표가가 9,000원이었는데 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7,400원을 가져왔고요. 8,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만큼 9,000원에서 밑에서 1차 매수, 8,000원 미만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9,9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현재 엄청난 시세가 분출되고 네. 있습니다. 매수는 9,000원 이하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2차 매수는 8,000원 부근 말씀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9,900원, 2차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7,4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 방송이 끝난 후에 네. 매니저님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밤 9시 30분에 자세하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최근에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자세하게 핵심 종목들 콕콕 집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유튜브와 엠비인구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